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조금 전에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빠르게 만나보시죠. 공개된 내용의 하이라이트부터 볼게요. 럭셔리 대형 세단 G80의 상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내장과 외장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디자인 잠깐 볼게요. 최근 GV80 페이스리프트와 GV80 쿠페 버전이 출시가 되었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부분 변경된 G80 페이스리프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눈에 익숙해진 그릴을 볼 수 있고요. 외부 디자인의 핵심 변경사항은 MLA 헤드램프가 되겠죠.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이 역동적인 우아함으로 디테일을 더한 완성도를 높인 외장을 구현했다는 것이고요. MLA 기술을 탑재한 헤드램프 그리고 이중 메쉬 구조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백의 미를 강조한 하이테크 감성의 럭셔리한 실내를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실내를 보니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전고가 SUV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이 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 그리고 이쪽 디자인도 좀 차이가 있어요.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크리스탈 디자인 변속 다이얼 등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떼서 본다면 GV80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큰 차이점들은 사실상 발견하기 힘드네요. 잠시 GV80 실내를 볼게요. 핸들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 부분에 이제 투톤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G80 실내는 이렇습니다. 아마 고급형으로 선보였을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은 투톤이 아니라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이 이렇게 오목게 연결이 되죠. 마치 도자기의 허리처럼 연결되는데 GV80의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이렇게 테두리를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고가 낮다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수납 공간이 사라졌죠. GV80에서는 이쪽에 공간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컵홀더에 덮개가 없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분명히 좀 아쉬웠을 거예요. 반면 G80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렇게 덮개를 제공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네요. 다이내믹한 내외장 요소를 적용해서 스포티함을 극대화한 G80 스포츠 패키지가 운영된다는 점이고요. 이거 좀 기대가 되네요. G80 스포츠 패키지라면 아마 후륜 조향인 RWS까지 제공되겠죠. 이미 눈에 익숙해진 더블 레이어드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됐다는 거고요. 확장된 에어 인테이크 그릴로 고성능 차이 이미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더블 레이어드 크레스트 그릴이고요. MLA 헤드램프 그리고 범퍼 하단 쪽이 좀 더 고성능 같은 디자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요 디자인 때문에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휠 디자인도 역시 달라졌네요. 두 줄을 강조한 디자인이고요. 포물선 곡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네요. 이렇게 본다면 기존 차량과 분명히 뭐 차이점은 있어요. 특히 이렇게 범퍼 디자인이 다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스포츠 패키지 차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단에 좀 더 과감한 에어 인테이크 쪽 디자인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의 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후면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되었는데요.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머플러는 사라지게 되고요. 제네시스 형상의 머플러 디자인 요소로 변경되었습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상세 내용은 좀 핵심만 보고 갈게요. 2020년 3월에 3세대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 12월이잖아요. 3년 9개월 만에 새롭게 선보였다는 것이고요.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제네시스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크레스트 그릴과 MLA 램프로 새롭게 갖췄다는 것이고요. 20인치 신규 휠이 적용되었다는 것인데 휠 다시 한번 볼게요. 5 스포크 디자인의 두 줄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형상을 구체한 것 같고요. 실내는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초기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오고요. 27인치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요. 실내만 보고 있다면 이 차량이 GV80과 정말로 너무나 비슷해서 아마 센터페시아 이쪽 부분 요쪽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스티어링 휠,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구조적으로 전고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 그리고 컵 홀더 쪽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디자인과 시트 패턴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암레스트 디자인은 GV80 쪽은 요쪽에 요렇게 길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입니다. GV80 쪽은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금일 공개된 사진에서는 앰비언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GV80 쪽은 이쪽 부분에 제형되었고 이쪽 도어 쪽 이쪽에서도 제형되었는데 추가 이미지가 공개되겠죠. 앰비언트가 어디서 제형된지 이것도 꼭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시트의 패턴도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큰 사이즈의 패턴이 적용된 차량이 G80이라면 GV80의 실내는 이런 패턴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두고 있네요. 또한 G80 스포츠 패키지가 제공된다는 점이 있고요. 금일 공개된 내용에서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후륜주향 시스템이 제공되는지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공되는 것이 맞겠죠. 디컷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디컷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스포츠 패키지 버전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해당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량은 GV80 쿠페 차량이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스포츠 패키지 버전에서 제공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금일 공개된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차량 곧 아마 시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상세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